지난 15일에서 16일 뉴스역 멜라스맨 광장에서는 북부번영의 주최로 추석맞이 한가위 축제가 열렸습니다. 첫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공식 오프닝 행사엔 청샌릉 연방 하원 의원과 데이빗 지머 온주의원, 조성준 시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이중원으로 사회를 맡은 스탠조, 위별라 씨는 행사 중간에 퀴즈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풍요와 열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내일 이틀에 걸쳐 북부 토론토 한인번영회가 주관하고 토론토 한인회, 캐나다 한국일보, 월TV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가위 한대축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가위 축제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충분히 즐기시고 많이 많이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Louder this time. All right, once more. Let's get it going. Big round of applause, everybody. Let's get it started. 오프닝 행사 후에는 노래자랑, 전통무용, 태권도 시범, 사물놀이 등 여러 문화행사가 이어졌으며 특히 노래자랑과 탤런트쇼 참가자들은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음식과 상품 부스에는 순대, 떡볶이, 닭갈비, 의류 등이 불티나게 팔렸고 올해 처음 마련된 비어가든엔 맥주, 막걸리 등을 찾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The tteokbokki is awesome and so is the samgyeopsal. And it's a beautiful day and it's not too hot, it's not too cold. It's awesome. Come out, you're going to love it. Yeah, so far it's really great. It's a lot of people here, which is pretty cool. Yeah, it's great. It's really good to see a bit of Korean culture over here, to come and check it out with a lot of Korean people and some good Korean food. 이틀 연속 화창한 날씨 속에 치러진 한가위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음식을 통해 주류사회의 한류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